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좀 우중충했는데요. 네, 간밤 미증시에서 빅테크 위주로 조정 양상을 보였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무려 1%가 넘게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해서 3%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그동안 강했었던 화장품주, 그리고 식품주, 대왕고래 테마까지 급락세 나왔던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많은 상담 창구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에 눈여겨볼 종목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창원 PB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질지 아니면 또 종목 장세가 이어지게 될지가 궁금한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지금 인플레도 둔화가 잘 됐고 금리도 하락을 하는데도 외국인은 왜 국내 증시를 떠나는 건지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제 좀 작용을 했고 강하게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지수가 3% 이상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도 이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형주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 위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부분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렇다 한다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빠진 부분들,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을 해줬고 그렇다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오늘 PPI 발표도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사실 PPI 발표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물가 하락 시그널은 나왔다. 그렇다 한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될 것이냐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결국에는 물가가 이제 낮아지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성장주들, 오늘 또 로봇부터 시작해서 성장주들 위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만약에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의 차익 매물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좀 주목해보자. 성장주 위주로 좀 투자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피미님의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 시장이 바로 좀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코스피는 1.2% 정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유독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빠진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결코 나빴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적지 않게 팔았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장의 충격이 있긴 있었으나 대단히 또 엄청 우려스러울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특히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물은 대략 7조, 선물은 5조 6천억 원 정도 최근 1개월입니다. 그만큼 매수를 했습니다. 그 힘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의 조정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단순한 조정이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점점 해소가 되는데 오늘 오전에 시황과 관련한 리포트 참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9월에 지금 분위기면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4.1% 그리고 다음에 발표할 때는 4.2%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제 전체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소폭 제기된다는 건 물론 아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은 앞으로 더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할 필요는 있으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9월이 되든 12월이 되든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더 커졌고요. 넓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실현도 올해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대략 3000포인트까지 상방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3000포인트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 좀 잘 달려주려고 오늘 이렇게 쉬는 것만 좋겠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상승이 나올 때 소외되지 않게 저희가 좀 미리미리 다음 주에 눈여겨볼 섹터랑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오늘 시장 하락에도 움직였던 쪽이 뭐 아무래도 두산그룹 쪽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의료, AI 쪽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그 섹터들이 오늘 같은 독주를 이어갈지 아니면 좀 다른 쪽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다른 쪽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폴더블폰 쪽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갤럭시 이제 AI가 탑재된 이제 Z 폴드랑 플립 이 부분이 사전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거에 대한 전자 판매를 넘어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AI가 들어가는 기능이 탑재된 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도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거에 대한 판매가 지금 늘어난다라는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실제로 뭐 기대감으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폴더블폰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을 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폴더블폰은 애플이 도대체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침투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폴더블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 폴더블폰 섹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아무래도 뭐 삼성도 있고 애플발 호재가 또 만발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지금 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뭐 힌지와 관련된 KH 바텍이라던가 뭐 파이넴텍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20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없는데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작년에 11% 달성했고요. 올해 예상치가 14%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그의 배경에는 지금 여기서 납품하고 있는 그 OLED용 광학필름에 대한 판가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3배 정도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힌지를 하진 않지만 지금 데코필름이라든가 광학필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판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 판매가 잘 되면서 마진율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그런 성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경행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도 살짝 덜어졌습니다. 5월 달에 13,28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고 지금 만원가 부근에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도 나왔고 가격적인 부담감도 살짝 덜어진 상황에서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어쨌든 올해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갤럭시 새로운 폰이 잘 팔리고 그리고 애플에서도 또 뭔가 폴더블폰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세경 하이테크가 저는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종고점 부근인 13,000원 부근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언팩 행사 이후로 사실 VR 관련주들만 떠서 맞아요. 좀 부품주는 소외됐던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사픽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목표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피미님의 탑픽도 들어봐야겠죠. 다음 주 시장 다시 돌아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종목은 금호 석유입니다. 아. 섹터는 석유화학 쪽이고요. 네. 우리가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몇몇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놀랐던 게 여기였습니다. 석유화학. 기존에 계속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나왔던 산업군이었는데 1분기 때 금호석유라고 하는 기업이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대략 22% 정도 상회하는 9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었던 그 기저에 있는 건 역시 합성고문하고 하는 사업 부문이었다는 것. 천연고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성고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구환신 정체, 이게 효과가 상당히 지금 큰 모습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올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차량 판매가 적어도 100만 대, 넓게 보면은 대략 2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금호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선두권에 있는 금호 석유에 대한 주가 상승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 흐름도 괜찮은 거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발맞춰서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금호 석유가 어제 딱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은 역시나 괜찮았고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가격이 증권사 기준으로 지금 19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 또한 금호 석유는 조금은 2분기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목표 가격을 대략 19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피비님은 석유화학 섹터를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 좀 언제 이렇게 올라온 건가 싶은 그러니까요. 금호 석유를 또 보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는 또 신고가 부근이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HLB, 어제 또 이조 본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HLB 상담받고 월요일에 좋은 가격에 5% 남기고 매도했어요. 어제는 정신없이 바빠서 하락한 줄도 몰랐는데 모두 주승전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라고 이렇게 또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좀 전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댓글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